네,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계속됩니다. 이재용 전 아현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특검에 출두했습니다. 이 출두 장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 지원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박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 받은 겁니까?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입니까? 아니면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입니까?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지원 대가성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저 장면입니다. 자, 이유정 기자.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 보니까 태블릿 PC 등장했잖아요. 그걸 네. 보니까 저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건네준 것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네티즌 수사대들 정말 활약상이 대단한데요. 네. 이런 겁니다. 그 특검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태블릿 PC가 7월 네. 25일 날부터 7월 25일부터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출시된 게 8월 10일 네. 한두 주 정도 뒤에 이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에서 극소수의 임직원들 정도만 사용됐을 건데 이게 어떻게 최순실이 먼저 이 쇠기종을 썼느냐 이거 좀 이상한 건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7월 25일은 제가 달력을 찾아보니까 토요일이던데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날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둘이 독대를 했기 때문에 그날 그 PC가 건네진 게 아니냐. 임직원들에게 일부 나왔던 것, 그런 걸 약간 선물처럼 건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러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거거든요. 장시호 씨가 제출했다는 저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게 원래 이 장시호 씨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CCTV에 뭔가 최순실 집에서 장시호 씨가 들고 나가는 게 찍혀가지고 도대체 뭘 옮긴 거냐라고 장시호한테 물었더니 장시호 씨가 그건 최순실 씨가 자기 집에서 좀 가져가서 보관해 달라고 해서 가져간 건데 보니까 이 태블릿 PC가 있더라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바로 그 두 번째 태블릿 PC입니다. 자, 저것, 그러니까 저것이 작년 8월에 개통이 됐고, 재작년이죠. 개통됐고, 한 2주에 앞서 최순실 씨가 사용하기 시작했고, 마침 그 시작한 그날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날이다. 결국 그때 좀 기념으로 건넨 것이 다시 전달된 것 아닌가 하는 그 의문을 낳는 장면까지 정리해 봤습니다.